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5년 동안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올해 선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학마다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곳은 해양 특성화를 강조한 목포대와 다른 지역 대학들과 힘을 합한 광주보건대였습니다. 김광진 기자입니다. 목포대학교가 교육부의 2024년 글로컬 대학 30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방대학은 목포대를 비롯해 건양대, 경북대학교, 그리고 창원대학교 등이 제출한 10개 사업입니다.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 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 과제에 부합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4월 예비 지정됐던 목포대는 글로벌 사이언스 파크 조성과 6개의 세계적인 연구센터 육성, 그리고 전남 도립대와의 통합으로 기능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글로벌 친환경 무탄소 선박 연구원을 기반으로 소형 원자로 SMR 선박과 청정연료 그리고 전기 추진 선박의 실용화에 나서고, 해상풍력연구원을 설립하고 그린수소와 에너지 ICT 기술을 이용해 R200 달성을 위한 그린 해양 산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양 에너지 산업을 선도해가는 그런 글로벌 해양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 그다음에 세계 인증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대 등 10곳에 이어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방대학에는 한 학교에 5년간 1천억 원가량이 지원되고 규제 혁신이 우선 적용되는 한편 정부 부처와 지자체 투자 유도 등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이번에 광주보건대학교와 대구보건대, 그리고 대전보건대가 연합 거버넌스로 제출한 보건의료산업 인력 양성 표준화와 해외 진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